그래서 처음에는 권법을 배우고, 권법은 무예도 보통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예에 입문하는 그 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예를 배우기 위해서는 권법을 일단 해야 되고, 권법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칼이든 창이든 월도 협도 이런 걸 잡기 전에 봉을 제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병장기 뭐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다음 무기는 도. 나는 갑자기 시대를 잊은 게릴라군의 훈련장에 와 있는 것 같았다. 2000년을 앞에 두고 칼을 휘두르는 대학생들. 18기 중 도는 맹호로 표현된다. 도와 비슷한 무기로는 검이 있는데 18기에선 벨 수 있는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도라고 하고 양쪽에 있는 것을 검으로 구분한다. 옛사람들은 돌을 휘두르는 모습은 맹호와 같고 검을 휘두르는 모습은 봉황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번 18기 수련 중엔 항상 노동이 함께했다. 병장기 훈련을 마치자마자 학생들은 마치 소풍을 가듯 일터로 향했다. 오늘 일터는 절 부근에 사는 무예인 우사범의 밭. 그는 얼굴을 드러내는 걸 싫어했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실력자에다가 생활이 무예인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우사범을 취재 못한 게 끝내 아쉬웠다. 금강산의 새벽과 함께 수련은 시작된다. 고! 오늘 수련은 고된 수련을 강조하는 무문 스님이 맡았다. 두 사람씩 대련을 해봤는데 흔히들 무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련이나 격투는 무술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두 가지는 자기 신체를 단련시키고 기를 모으는 훈련 공법과 무술의 개별 기술을 연결하는 투로다. 갑자기 뭔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무문이었다. 무문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알렸는데 상상을 초월한 레크리에이션이었다. 머리 발뜨기라. 오후 늦게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 저희 권사범님. 사범들은 지금까지의 수련을 정리하기 위해 무문의 방에 모였다. 한 그 까는 거하고 밑에 돌들 네. 그 치우고. 네. 8시까지 텐트 촬영하고. 어제 태원이가 그궁으로 오더라 칼 가르치는데 왜 단복자는 굳이 아래를 찌르는데 칼을 비틀어서 찌르느냐 그걸 물어보래요. 잘 모르겠다고 했어. 선배는 그 알아요 답을. 한 후배가 검 쓰는 법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데 답을 생각하려니 갑자기 막히나 보다. 조금 더 앞에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애들한테 한 번씩 그런 질문 받아. 다시 한번 본국검 책을 들춰보면서 연구를 해본다. 옥수수 우리 타성이 젖어 있는데 애들은 신선한 생각을 하잖아. 네? 내가 여쭤보니까 너네가 써야지. 최복규 씨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도 그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거의 모든 18기 참고서는 최복규 씨와 무문의 스승 해범 김광석이 무예 도보 통지를 해석하고 덧붙인 것들이다. 현재 18기를 원형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예 도보 통지 외엔 딱히 찾아볼 수 없어서 18기 무예인들은 안타깝다.
그들은 아직 발견이 안 된 무예설을 볼 수 있는 날을 애타게 기다린다. 아니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개명대에서 또 무예 제보 번역 속집이라는 책이 또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무술 관련 책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구석에 있어도 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내는. 그렇지. 신고도 잘하면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그거보다 지금 뭐 키미의 병사가 발견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그 무예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책이 되거든요. 김해 병서, 무호병법. 무호병법. 그렇죠. 두 가지 책이 발견된다면 정말 이름만 지금 전해오는 책인데 그 내용의 뭐 깊고 얕음을 떠나서 그런 무예사가 현존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무예사의 큰 획을 긋는 게 될 겁니다. 뭐 내용 어쨌든 볼 수만 있으면. 새벽까지 18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격론이 이어졌다. 8월 1일, 오늘은 18기 여름 수련이 끝나는 날이다. 대선배 우사범도 와서 학생들을 배웅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18기를 놓지 않는 무문.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18기가 대학생활의 관심사인 이들. 그리고 무예 18기의 인생을 건 최복규 씨. 나는 그들의 형형한 눈빛을 기억하며 서울로 향했다. 그는 무술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고르고 있었다. 넓은 캠퍼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캠퍼스에서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작다. 공은 몇 년이나 했어요? 10년 좀 넘었죠. 10년? 네. 집에서도 해요? 예. 하다가 뭐 깨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옛날 초창기에 형광등 깨고 뭐. 물리학과 졸업해서 예. 이 무술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10여 년 전 대학 1학년 때 18기라는 무술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대학 다닐 때 막 그때는 아침에 학교 가서도 운동을 하고 낮에도 개인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동아리 후배들 운동하는 거 봐주고 저녁 때 도장에 나가서 또 저녁 수련하고 집에 와서 뭐 간식같이 간단하게 먹고 또 밤에 내려가서 운동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뭐 자기 움직이는 거에 좀 도취된다고 하나 뭐 그런 느낌도 있고 한마디로 24시간 무술을 했다는 얘기다. 결국 2학년 땐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 18기 동아리를 만들 정도로 무술 18기에 푹 빠졌다. 동트는 운동하다가 동트는 거 볼 때 느낌은 어때요? 아,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밤새고 공부한다고 하고 그때 그래 보고는 남들이 전공 공부다 취업이다 고민할 때도 그는 무술 18기만을 생각했다. 그렇게 10년 세월 그에겐 무술 18기가 인생의 전부가 됐다.